지난 13일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집행 간부, 전국의 시군 지구장 등 4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농협 리더십 컨퍼런스를 열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무박 2일간의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번 컨퍼런스에선 2017년 경제 전망, 사업별 업무 계획에 대한 토론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한 김병원 회장의 열띤 강의도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. 김병원 회장은 돌아갈 배를 침몰시키라는 파부침주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자고 말하며 상호간 이해를 통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.